대박. 여러분 보이세요? 파리에 놀이터. 여기도 역시 아파트 안에 놀이터가 있네요. 어, 근데 아파트가 예술적이에요. 보이세요? 여기 건물들이 다 예술적이에요. 지금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. 다음 곡의 제목은 가발이. 여기 되게 코트 입으신 분들하고 날씨가 느낌이 있어요. 뭔가 바바리 느낌. 아, 샹젤리제. 미쳤어. 나는 뭔가 운명이 있나 봐. 여기 파리 왔는데 동상도 다 사자고. 이거 초코바도 라이언이고. 비행기 타고 올 때 라이언 킹이 영화 있더라고. 첫 번째 최신 영화. 근데 제가 만약에 조금만 비행기를 일찍 탔으면은 라이언 킹이 없을 수도 있죠. 근데 라이언 킹이 있어서 라이언 킹도 보고 이거 왔는데 이거 라이언이고. 약간 사자 운명인 것 같아요. 원래 제가 사자라는 별명이 있어요, 여러분. 아, 대박. 제가 유일하게 그릴 수 있는 그림도 사자고 머리가 반곱슬이라 머리 세팅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사자 머리 되거든요. 뭐야? 나 왜 다 사자야? 아, 운명인가 봐, 사자랑. 라이언. It's meant to be. Come on now. Yep. We're almost caught up. See you in episode 13. Bye.